안녕하세요. 백이동뜨개입니다. 오늘은 이 폴더폰 카드 지갑을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고, 군번줄이나 오링 달아가지고 키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라지 사이즈의 리본과 이렇게 조그맣고 귀여운 스몰 사이즈의 리본까지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굵기 2mm에 낙양 모사의 꽁트실 사용해줬고요. 코바늘 3mm의 5호 코바늘과 3.5mm의 6호 코바늘 사용해 주었습니다. 이 분홍색은 5호 코바늘, 이 연두색하고 하늘색은 6호 코바늘로 만든 리본인데요. 분홍색의 사이즈는 가로 4cm, 세로 3.5cm, 그리고 이 하늘색은 가로 4.5cm, 세로 4cm로 이 코바늘의 호수에 따라서 0.5cm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원하시는 크기 생각하시고 코바늘 준비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새끼손가락에 실 한번 감아주고, 네 번째, 세 번째 손가에서 두 번째 손가락 뒤에서 앞으로 엄지, 중지로 이 가운데 잡아주세요. 바늘을 실 뒤로 가져와서 한 바퀴 돌리고, 이 교차되는 부분을 엄지, 중지로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코바늘의 코는 항상 밑에 방향이 오게 해주고, 실을 감아서 이 고리에 통과시켜 주세요. 통과시켜 주셨으면 왼손으로는 이 아래쪽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이 윗부분을 잡고 당겨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되어집니다. 이 매듭의 크기는 왼손의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 코바늘 크기에 맞춰주세요. 이 다음에 저희는 사슬 14개를 해볼 거예요. 실을 한번 걸어서 이 고리에 통과하는 게 사슬입니다. 사슬뜨기입니다.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다음은 짧은뜨기 올라가기 위해서 기둥사슬 다시 하나 더 해줄게요. 아까 14개 했다가 사슬뜨기 하나 더 해서 총 15개의 사슬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편물을 살짝 돌려주시면 이 위쪽으로 이 볼록볼록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볼록볼록한 부분을 코산이라고 하는데요. 이첫 번째에 있는 코산 말고 이두 번째에 있는 코산부터 찔러주면서 짧은뜨기 총 14개를 해볼 거예요. 코산에 반을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여기에 석호 표시해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해주셨으면 뜨기를 해줄 건데요. 긴뜨기는 실을 한번 감고 이 자리에 찔러서 이렇게 세 개가 됐을 때 실을 한번 감아서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이세 개를 통과해주시면 긴뜨기가 됩니다. 다음은 또 한길 긴뜨기 해볼게요. 한길 긴뜨기는 긴뜨기와 같이 실 한번 감고 코산 찌르고 실 가져와서 이렇게 세 개가 됐을 때세개 중에 두 개만 먼저 통과해 주시고 두 개의 고리가 나왔을 때 다시 실 감아서 두개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한게 한길 긴뜨기. 이제 두개 긴뜨기 해볼게요. 두길 긴뜨기는 실을 한 번, 두번 감고 코산에 반을 찔러서 실을 가져와 주면 이렇게 네 개의 고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네개 중에 실을 감아서 두개 먼저 통과해 주시고 또세 개가 걸리면 세개 중에 두개 통과하고 또두 개가 남았을 때 마지막으로 두 개까지 통과하면 두길 긴뜨기가 됩니다. 다음은 다시
돌아와서 한길 긴뜨기 해볼게요. 실 한번 감아서 코선을 찌르고 가져와서 세개 중에 두개 통과, 두 개의 고리가 있을 때또실 감아서 두개 통과. 다음은 긴뜨기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 주죠. 긴뜨기는 실 한번 감아서 찌르고 실 가져와서 세 개의 고리를 한 번에 통과해 주는 게 긴뜨기예요.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은 빼뜨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빼뜨기를 두개할 건데, 빼뜨기는 코선에 먼저 그냥 바늘을 그대로 찔러주시고, 이 실을 가져왔고, 또 나머지 고리도 통과해 주시는 게 빼뜨기예요. 그 다음도 빼뜨기 한번더 해줄게요. 코선에 바늘 찔러주시고, 실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다음은 또 이렇게 오른쪽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왼쪽에 해줄 거거든요. 저희가 빼뜨기 전에 긴뜨기,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를 해줬으니까 똑같이 해볼게요. 이번에 긴뜨기, 실 한번 감아서 코선에 찌르고 실 가져와서 한 번에 통과. 이렇게 또실 한번 감아서 다음은 한길 긴뜨기. 코선에 찌르고, 세개 중에 두개 통과, 또 나머지 두개 통과. 이렇게 하면 한길 긴뜨기. 다음은 두길 긴뜨기예요. 한 번, 두번 감아서, 코선에 찌르고, 가져와서, 네 개가 됐을 때, 네개 중에 두개 통과, 또두개 통과, 또두개 통과. 얘 다시 내려가 줘야죠. 한길 긴뜨기. 실 한번 감아서 찌르고 가져와서 세개 중에 두개 통과, 또 통과. 이제 긴뜨기. 실 한번 감아서 찌르고 가져와서 세개한 번에 통과. 여기 끝에서는 저희가 짧은뜨기 했었죠? 짧은뜨기는 그대로 바늘 찔러서 첫 번째 실 가져와서 두 개의 고리가 있을 때 통과. 그리고 이 같은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두개 해줄 거예요. 저희가 짧은뜨기 했던 마지막 이 코산에 다시 들어가서 짧은뜨기 두개 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끝에를 짧은뜨기 세코 늘려뜨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제 이 밑부분도 이 위에 부분이랑 똑같이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긴뜨기 했었죠. 이 밑에 부분에 실 한번 감아서 찌르고, 실 가져와서 세개 모두 통과. 이제 다음은 한길 긴뜨기. 실 한번 감아서 찌르고, 실 가져와서 세개 중에 두개 통과, 또 통과. 다음 두길 긴뜨기. 실두번 감아서 찌르고 실 가져와서 네 개의 고리가 됐을 때두 개, 두 개, 두개 통과.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 실 한번 감아서 또 찌르고
긴뜨기. 이쪽 부분은 또 빼뜨기였죠. 실 찌르고 가져와서 통과. 실 찌르고 가져와서 통과. 다음은 또 긴뜨기. 실 한번 감아서 찌르고 가져와서 세 개의 고리 한 번에 통과. 다음은 한길긴뜨기. 세개 중에 두개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다음은 두길긴뜨기. 하나, 둘. 찌르고. 네개 중에 두개 통과. 또두개 통과. 두개 통과. 다음은 한길긴뜨기. 이제 긴뜨기. 세개 모두 통과. 그리고 마지막은 또 짧은뜨기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고 시작을 했고, 맨 끝에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세 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줬잖아요. 여기서 짧은뜨기를 하나를 해줬으니까, 마지막에 짧은뜨기 세 개가 되려면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두 개를 하고 마무리 지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 자리에 단수림 빼고, 여기 끝에는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까지 해주셨으면, 이 꼬리실을 쭉 빼주시고, 한 30cm 정도 여유 있게 남겨주세요. 이 부분 마무리 지어볼게요. 여기 앞부분 V자 밑에서 들어가서 아까 나온 위치로 다시 빼주기. 그리고 아까 꼬리실은 잘라주세요. 이렇게 접으면 이 부분이 될 거고요. 이 아랫부분 이제 다시 떠볼게요. 이거 잠깐 옆으로 놔주시고, 아랫부분은 손에 실 걸고 매듭 지어서 사슬뜨기 10개 일단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이번에도 짧은뜨기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기둥사슬 하나 더 올려서 사슬뜨기 총 11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편물을 돌려주면 이 코산에다가 또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첫 번째 코산 말고 두 번째 코산부터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하나, 둘. 이렇게 짧은뜨기 두개 해주셨으면 이제 긴뜨기 두개 해줄게요. 긴뜨기 실 한번 걸어서 찌르고 세 개의 고리 됐을 때실 걸어서 통과. 다음도 긴뜨기 하나 더. 실 걸어서 찌르고 고리 3개 됐을 때 모두 통과. 다음은 빼뜨기 두번 해줄 거예요. 코산에 찔러서 바늘 통과. 찔러서 통과.
다음은 다시 이쪽하고 반대로 긴뜨기 두 개. 하나 실 한번 감아서 찌르고 통과. 이제 짧은뜨기 두 개 더. 하나 또 두 개. 그리고 마지막은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두 개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긴뜨기 두 개 한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긴뜨기 두 개 한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했고, 맨 마지막에는 짧은뜨기 세 코 늘려뜨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꼬리실은 여기 편물에 붙여가면서 같이 떠줄게요. 이 꼬리실이 자연스럽게 같이 감춰지게끔. 그 다음 코로 찔러서 이제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하나 또 꼬리실 잡아당겨주고 다음은 긴뜨기 두 개. 실 한번 감아서 찌르고 가져와서 세 개 통과. 실 한번 감아서 찌르고 세 개 통과. 그 다음에는 이제 빼뜨기 두 개 해주세요. 빼뜨기 하나. 다음 찌르고 빼뜨기 하나. 다음에는 실 한번 감아서 찌르고 실 가져와서 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두 개. 여기도 이쪽 부분이랑 똑같이 짧은뜨기 하나 해주신 다음에 끝부분이 짧은뜨기 3개였죠. 근데 여기에서 짧은뜨기 하나를 해줬으니까 짧은뜨기 2개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하나 둘. 그러고 이 첫 번째 코에 바늘 찔러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밑에 부분도 완성이 됐습니다. 밑에 부분도 여유있게 실 남겨서 잘라주세요. 꼬리실은 잘라주시고 돗바늘 가져와서 여기 첫 번째 마무리 해볼게요. 실이 빠져나온 다음 V자 밑에서 위로 가서 실이 나온 이 위치로 다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마무리 해볼게요. 여기 뒤쪽에서 아무 고리나 한번 통과해주고 그 다음 한 개 고리를 살짝 걸어서 실 한번 두 번 감고 왼손으로는 이 부분 잡고 오른손으로는 바늘만 쭉 뽑아서 통과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요. 이 매듭이 지어진 다음에 이 안쪽으로 실을 쏙쏙 숨겨주시면 됩니다.
사슬이 보이는 부분이 앞면이 되고요. 사슬이 안 보이는 이 부분이 뒷면이 될 거예요. 항상 실은 뒷면에서 매듭 지어주시고 감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춰주셨으면 잘라주세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놨던 이 첫 번째 리본하고 연결을 시켜줄 건데요. 이 사슬이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은 앞면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뒷면이에요. 이렇게 앞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리본 이렇게 반절로 잡아주고 아까 이 남겨두었던 실을 요 가운데 저희가 빼뜨기 했던 부분 있죠? 이 가운데로 쑥 넣어주세요. 빼주고 또 다시 그 옆으로 들어가서 끝쪽에 통과시켜주세요. 끝에 이렇게 하면 예쁜 리본이 나왔죠? 이렇게 하고 밑에 부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가 앞부분 꼭 잘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가져와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붙여 주시고 그 다음 한 바퀴 돌려서 당겨 주신 다음에 옆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바퀴 더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번 쭉 다시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 리본은 밑으로 쏙쏙 내려주시고 짠! 이제 뒤에서 매듭 짓고 마무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이 안쪽으로 들어가주고 여기에서 실을 한번 건 다음에 또 매듭 지어줄게요. 또 이 실도 다시 이쪽으로 또 통과해 주시고 이 안쪽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실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쁜 리본이 완성이 됐어요. 아까 두 번째 만들었던 이 밑에 부분 있죠? 이걸로 미니 리본 만드는 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아까 이 위에 부분 했던 것처럼 반절로 접고 이 상태에서 또 돗바늘 찔러주고 또 찔러주고 여기에서 또 한 바퀴 돌리고 하나, 둘, 세 바퀴 돌려주면 이렇게 미니 리본도 만들 수 있어요. 진짜 간단하죠? 이렇게 미니 리본도 만들고 이것도 매듭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본 만들어가지고 여기 뒤에 이렇게 오링 달아주시면은 이렇게 키링으로도 활용 가능하니까요. 예쁘게 만들어서 활용해보세요.
여기 끝에다가 군번줄도 연결해서 키링으로도 활용 가능해요. 군번줄로도 달아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안녕.